혹시 이 소화도 잘 시키고 뱃살도 안 나오게 하는 운동법도 있을까요? 네, 이 소화가 잘 되려면요 위랑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속이 잘 비워져야 되는 거거든요. 제가 의자에 앉아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바로 속이 편해지는 횡경막 마사지입니다. 횡경막? 네. 이게 마사지만 해도 사실 소화가 잘 되고 뱃살도 뺄 수 있다? 그렇다면 빨리 배워봐야겠죠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 속이 편해지는 횡경막 마사지는요 이 횡경막을 자극해줘야 되는데 이 횡경막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? 어딘가 횡경... 있겠죠? 이 횡경막은 어디랑 어디를 갈라주는 데냐면요 이 가슴이랑 복부를 갈라주는 근육이에요. 자, 이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근육이 이 횡경막입니다. 예.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양손 끝으로 명치부터 자 이렇게 약간 갈비뼈를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세요. 그래서 3초 동안 지그시 눌러줍니다. 하나, 둘, 셋. 그리고 옆으로 내려가서 갈비뼈 아래쪽을 따라서 또 하나, 둘, 셋, 또 옆으로 더 내려가서 또 하나, 둘, 셋. 이런 식으로 횡경막을 자극시켜주는 운동이에요. 자,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시작! 하나, 둘, 셋, 옆으로 내려가서 하나, 둘, 셋. 자, 마지막 옆으로 한 번 더 가서 하나, 둘, 셋. 자. 근데요. 아니 이게 뭐라고 너무 금방 속이 시원하네요. 아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이게 횡경막을 마사지하니까 소화가 잘 되죠? 그러게요. 네,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이 명치 아래부터 갈비뼈 부근에 있는 이 횡경막을 우리가 직접 이제 눌러준 거거든요. 이게 이 횡경막에 위장 운동을 관장하는 부교감 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자극하게 되면은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아 근데 이 식사를 하시면서 두 분이 예전만큼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. 좀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이렇게 한 살씩 먹을수록 그런 느낌이 있고 체기가 자주 생기고 좀 더부룩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나이 탓인가? 이거 나이 탓인 건가요, 선생님? 네,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. 우리가 젊을 때는요, 뭐 돌도 씹어 먹는다, 쇠도 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소화력이 참 좋죠.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요, 뭐 속도 쓰리고 구역질도 나고 젊었을이랑 똑같이 먹으면은 위도 불쾌하고 위장 팽만감 등 이 소화 불량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. 그 이유 중 하나가 위도 노화의 직격탄을 맞기 때문입니다. 자,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내시경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. 네? 이 두 사진의 어떤 차이가 보이실까요? 오른쪽은 깨끗하고 왼쪽이... 나도 그렇게 봤는데. 그렇게 보이네요. 왼쪽이 약간 좀 안 좋은... 이 왼쪽은 건강하고 젊으신 분의 위 사진이에요. 아, 그래요? 오른쪽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의 사진인데 이 노화가 되어 있는 위축성 위염의 사진입니다. 우리가요, 위 같은 경우에 음식이 들어오면은요, 이 위산, 위산은 굉장히 pH가 낮아요. 공업용 명산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위산이 나오게 되는데 자, 이러한 강력한 위산에도 위 점막이 소화되지 않도록 위에서는 점액을 계속 분비를 하거든요. 그런데 이 왼쪽에 젊고 건강한 위는요 위 점막이 이제 매끈하고 좀 보시면은 약간 두툼해 보여요. 그리고 균질하죠.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요 밑에 막 뭐 실핏줄 같은 거 비춰서 보이는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약간 점막도 하얗게 변색 색이 되어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얇아져 있기 때문에요. 즉 얇아져 있다,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이 피부도 얇아지고 주름지는 거랑 똑같아요. 위점막도 얇아지는 어떻게 보면 노화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. 이 얇아지다 보니까 자극에 견디는 힘도 약해지고 소화 효소를 분비하거나 위에 점액을 분비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